2020년 12월 1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형 참사가 벌어진 날입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검찰총장 징계추진위원회로 전락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잘 짜여진 막장 드라마의 총괄 기획자였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침묵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막장 드라마의 조연에 불과했던 그 참상이 고스란히 밝혀졌습니다. 어제 이 참사를 지켜보면서 가장 참담했던 건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며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파국으로 향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174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 의원, 어느 누구 하나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된다. 즉,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 며칠 전 우리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대국민 사과문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난 전철을 또 밟아서야 되겠습니까? 집권당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이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노란불을 밝히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소신, 기권 버튼을 누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용기를 더불어민주당 어느 누군가의 목소리로, 소신 있는 의원의 목소리로 이어질 때만이 이 민주주의 파괴, 폭주 기관차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권해드립니다.